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영끌족들의 이야기, 그들이 전달하고 알려주고 제보해준 영끌족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30평대 매물들이 2억 초반에 거래되고 1억 후반의 가격까지도 거래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죠. 아파트와 같은 인프라를 사용하고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좋은 위치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하죠. 바로 청라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텔로 불리는 이 오피스텔. 지금 청라의 오피스텔 가격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분양가 이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오피스텔은 청라동 청라롯데캐슬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25제곱미터 오피스텔 33평형에 현재 최근 매매 가격은 1억 8천만 원. 일반 거래가 안 되니 직거래를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거래일 수 있죠. 일반 거래 가격도 2억 수준이라 별반 가격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최고 가격은 2021년 3억 원까지 찍었고 2억 중후반에 이후 꾸준히 거래가 되었죠. 하지만 2023년 이후 가격은 2억 원 수준이고 그마저 거래도 안 됩니다. 이 오피스텔은 2013년 입주 당시 분양 가격이 2억 7천만 원 수준으로 현재 2억 원이라는 가격은 분양 당시 가격보다도 7천만 원 하락. 최근 직거래 가격을 보면 1억 원 가까이 하락한 가격이죠. 분양 가격보다 30% 가격 하락입니다. 바로 옆동이란 이름의 청라동 청라롯데캐슬 아파트는 43평형이 5억 초반에 분양을 했고 2021년, 2022년 10억을 찍었으며 2023년 현재는 7억 중반에 거래되죠. 여전히 분양 가격보다 0.5배 더 비쌉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의 같은 인프라를 쓰고 동일한 생활권에서 생활하며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오피스텔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아파트는 150% 가격이 되었을 때 오피스텔은 70% 수준의 가격으로 오히려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오피스텔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근처에 다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33평, 32평형 오피스텔이면 아파텔이라고도 부르면서 소형 오피스텔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사이즈의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청라동 커네리스빌 오피스텔. 2017년 분양 당시 가격은 2억이 조금 넘었지만 2023년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분양 가격보다 더 떨어졌죠. 2022년 최고 2억 8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그 가격에서 1억 원 빠진 가격입니다. 세대수도 132세대라 적지 않은데 위치나 인프라도 나쁘지 않은데 게다가 3룸의 중형급 오피스텔인데도 가격은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청라는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 분양가까지 떨어지고 있고 분양가 이하로 빠지는 중이죠. 아파트가 비싸서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에 투자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절반 혹은 그 이하의 가격에 아파트와 비슷한 인프라의 아파트처럼 생긴 건물을 구매할 수 있었고 아파트처럼 전세도 주고 월세도 줘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청라노비 역시 그 중 한 명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2021년 당시 4억에 구매했습니다. 청라동 청라센트럴에 일리니들 오피스텔이죠. 37평형이 4억이면 상당히 저렴해 보이죠. 2018년 입주 당시 2억 중반이던 오피스텔은 2021년 4억대를 넘었습니다. 청라노비도 당시 근처 아파트를 보다가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8억, 9억을 하니 그 절반 가격인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그래도 좀 나을 거라 생각을 했죠. 게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같은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르면 함께 오르고 떨어지면 함께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억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하면서 전재산 1억과 3억의 대출을 꼈죠. 70%에서 80%에 가까운 대출이 나왔기에 가능했습니다. 20년 상환에 매월 17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갚으며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던 청라노비. 아파트 가격 대비 오피스텔이 많이 오르지 않기에 팔 타이밍을 노리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아파트 가격은 급락하고 오피스텔은 거래가 멈췄죠. 오피스텔 거래가 아주 되지 않는 상황.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거래가 나왔는데 2억 초반에 거래가 된 것이죠. 분양가, 입주시 가격 수준이었습니다. 날벼락이었죠. 이후 가격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래가 뜨문뜨문 있는 상황이지만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2억 중후반에 거래 중이죠.
4억이라는 돈을 들여 구매했는데 지금 가격이 2억 중후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처음은행에 3억을 빌릴 때에는 3% 초중반 수준인 금리는 벌써 6% 수준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라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죠. 170만 원씩 내던 월 원리금은 어느새 22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자만 거의 50만 원 가까이 오른 셈이죠. 이렇게 은행 이자와 원금을 내다 보니 월급의 3분의 2는 은행이 가져갑니다. 생활할 돈조차 없는 상황이죠. 오피스텔을 팔기 위해 내놓고 싶어도 4억에 샀는데 2억 중반, 2억 후반에 팔면 투자한 1억은 당연히 날리는 것이고 빌린 3억도 은행에 모두 돌려주지 못할 처지에 놓인 셈이죠. 지금 청라노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수많은 영끌족들이 이곳 청라뿐만 아니라 인천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부모님 돈으로 영끌을 했다가 날려도 타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본인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남들도 벌었으니 나도 은행 대출 받아서 사면은 대박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샀다가 망한 케이스가 한둘이 아닙니다.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청라의 아파트 가격들도 2021년 최고가 대비해서 20%에서 30%, 많게는 40%까지 빠진 곳도 있지만 분양 가격과 비교하면 40%에서 50% 이상 다들 오른 가격이죠. 유독 청라의 오피스텔만 지금 분양 가격과 비교해서 오히려 빠진 모양새입니다. 아니면 분양가 수준의 가격에 지금 맥을 못 추고 거래가 안 되고 있죠. 무려 866세대의 오피스텔로 치면 대단지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청라동 청라센트럴에 일린 이들 오피스텔이죠. 거의 아파트 중형급 단지의 이 오피스텔은 37평형 전용 55제곱미터가 2023년 7월 2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죠. 2021년 한때 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되었는데 1억 7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866세대의 대단지에 2018년 입주 당시 분양 가격은 2억 4천만 원으로 지금 가격과 비교해 불과 3천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분양가까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미 2022년 12월 22일 2억 3천만 원에 직거래가 이루어졌죠. 분양가 수준의 가격에 직거래였습니다. 이후 가격은 2억해 중후반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사거리에 위치한 대단지 오피스텔로 주변 인프라는 매우 좋습니다. 청라동 청라센트럴에 일린 이들 아파트와 동일한 인프라를 공유하는 것이죠. 다만 이 동네의 오피스텔들은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이 심해서 뉴스에 나온 곳들이 좀 있죠. 청라동 청라센트럴에 일린 이들 오피스텔도 청라 아니면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장점도 많지만 오피스텔만의 단점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는 아파트의 가격이 2023년 서울 주변으로 반등 추세라는데 이곳은 여전히 큰 반등이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아파트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누가 오피스텔에 들어가? 라는 것입니다. 이 동네 오피스텔 고점 잡은 분들은 당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오피스텔에 투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억에 분양한 오피스텔을 3억, 4억에 구매를 한 것이죠. 아파트랑 같은 인프라에 큰 차이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 결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점에서 아파트를 잡으신 분들은 지금 3억, 4억씩 날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피스텔은 1억, 2억 정도라는 것. 저에게 이 동네에 대해 알려주신 한 분은 층간소음, 벽간소음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벽 두께의 차이 있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이 싼 건 다 이유가 있다고 후회하시네요. 돈만 더 있으면 얼른 팔고 아파트로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제 오피스텔 가격마저 이렇게 떨어져서 팔고 다른 오피스텔로 가야 되나? 라는 걱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프라와 위치 그리고 미래 가치를 보고 이곳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죠. 청라의 중형급 오피스텔들의 가격이 지금 분양가 수준이나 그 이하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죠. 아파트가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은 죽어나갈 수 있는 판국입니다. 그 부분 고민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끌족들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